요즘 어린이용 소형 마스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. 공정 마스크 공급이 대형 마스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곳곳에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공정 마스크 판매 시간이 되자 약국 앞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. 번호표를 받고 안내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합니다. 하지만 어린이용 소형 마스크는 전혀 판매되질 않습니다. 약사들은 소형 마스크 구매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난감하기만 합니다. 젊은 어머니분께서 이제 뭐 계약이 시타가 오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많이 구하러 다니세요. 현재 약국가에 소형은 전혀 공정 마스크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. 또 다른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. 어린이용 면 마스크는 비치돼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는 아예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성인 마스크가 10번 들어올 때 소아용 마스크는 한 번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좀 희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요구가 많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못 들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처럼 소형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마스크 생산과 공급이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연스레 수요가 적은 소형 마스크는 유통업체에도 공급이 되질 않고 곳곳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마스크가 딸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뭐 어른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는 제품이 이제 오는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뭐 나눠주거든요. 우리 어떤 방법이 없어요. 내가 좀. 식약처는 소형 마스크가 하루에 44만 개가량 생산돼 생산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전국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